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7월 20일자 실시간 주식매매 방송 30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 방송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프로젝트 제가 잘 운영하는지 보시면서 참고하시는 방송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물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년 9월물로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가 최저점이죠. 여기서 이렇게 잡아도 되고 그 하루 뒷날을 잡아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9일에서 10일.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저점이 여기죠. 자, 날짜가 매치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하루 땡겨버린다면, 하루가 남은 거겠죠. 그래서 하루 정도는 날짜가 찼기 때문에 이제 변곡 구간이다. 자,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이제 큰 변화가 한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여기서 보시면 크게 하락했던 날짜가 19일이죠. 그럼 여기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자, 오늘 자, 여기 날짜로 19일이 떨어졌죠. 자, 이렇게 하락하던 19일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오늘은 21일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날짜가 어느 정도 매치가 됐으니까 변곡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날짜의 매치도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5일선은 46.85, 그리고 60일선이 47.27. 자, 60일선 뚫었습니다. 자, 위로 강하게 치고 간 다음에 이제 48 라인 보러 가겠죠. 그리고 46달러 중요하겠죠. 자, 큰 흐름에서는 46에서 48이 사이에서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먼저 설정을 해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47달러가 상당히 또 중요한 라인이었는데 이게 고점 되었거든요. 이것을 또 돌파했으니까 47달러를 조정받을 때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것 또한 또 중요하겠죠.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취소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